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빠른 손놀림, 특이한 사인을 가진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아카네짱 인형을 사인으로 표현했다. 노노아라 아카네입니다. 귀여운 아카네짱의 캐릭터처가 그려진 아카네의 사인. 본 사인은 아카네짱 인형의 특유의 표정을 잘 살린 재미있는 사인입니다. 릴리언 시리즈의 아이돌들은 각자 자신의 특징 혹은 분위기를 살린 사인들이 다양하게 있으며, 특히 정신없는 분류의 사인을 가진 아이돌은 아리사도 있지만, 아리사의 사인의 경우는 자신의 트윈테일과 특유의 피지 사인을 살린 정도. 하지만 아카네의 경우는 아카네 본인이 파격적으로 미는 아카네짱 인형의 특유의 표정을 이용한 재미있는 사인. 거기다 자신의 이름을 말풍선으로 대사 형태로 표현한 게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마도진으로 소환된 문양, 아스란 비비 2세입니다. 마계의 마왕이라는 중2병 속성과 컨셉에 걸맞게 아스란의 사인은 자신의 이름을 마치 마법진 문양의 형태로 해서 원중앙에 써내린 게 포인트. 특히 아스란의 A를 희가 이겨서 마치 오망성을 연출시킨 듯한 표현력은 역시 중2병 아이돌이라 상상력이 풍부하구나라는 인식을 주었습니다. 제가 아스란의 사인을 뽑은 이유는 사이마스의 아이돌 중에서 가장 특이해서였습니다. 사이마스 멤버들의 사인은 자신의 과거의 이력 혹은 개인적인 이미지를 글씨에 접목시킨 형태로 특이하다기보다는 개인의 어필을 잘 보여주었는데, 아스라는 어필뿐만 아니라 특이점을 넣어서 순위에 넣어봤습니다. 마치 도장같은 사인, 마요즈미 후유코입니다. 손으로 쓰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꽤 부피가 크고 글씨도 캘리그라피 형태의 귀여운 사인. 후유코의 설정상 평소 본인의 성격을 죽이고 후유라는 귀여움을 어필하는 캐릭터로, 아이돌 활동만 하는 만큼 자신의 그런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꽤 귀여운 형태의 사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샤니 쪽에도 후요코 말고 치요코나 유이카처럼 특이한 사인을 가진 아이돌이 있지만, 후요코를 뽑은 이유는 캘리그라피 형태의 글씨를 잘 표현해서 넣어봤습니다. 만화 작가의 캐릭터처 사인, 아라키 히나입니다. 동인기에서 활약하는 만화 작가답게 사인도 특이한데, 히나의 사인은 릴러스트 사인. 트레이드 캐릭터를 필두로 사인을 그려놓은 것이 아이돌 사인보다 진짜 만화가들이 그려주는 사인 같은 신선함을 주는 사인입니다. 거기다 본 사인은 희가 이겨서 간단하게 그린 것이 아닌 진짜 정밀하면서도 간단하게 캐릭터를 묘사해서 사인을 넣어준 것이 포인트입니다. 어둠에 삼켜진 것 같은 사인, 판자키 랑코입니다. 특이하면서도 멋진 사인을 뽑으라면 랑코의 사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저도 랑코의 사인을 높게 평가합니다. 평소에도 그림을 그리는 취미가 있다 보니 사인도 그림의 모습을 보이는데, 형태가 진짜 사인보다는 인장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중앙의 그림들은 정밀하고 글씨의 배치나 디자인들도 정밀합니다. 참고로 원형의 형태로 적힌 이름은 로마자로 적혀 있습니다. 본 사인은 사인을 내려면 과연 시간 안에 몇 장이나 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해 보이는데, 그래도 그 시간 안에 받으면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은 사인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아이돌의 사인, 자신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팬들에게 선물하고 알리는 하나의 메시지 같은 형태이죠. 특히 그 사인은 아이돌의 성격 혹은 개성과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이번 랭커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색이 진하며 특이한 사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사인이 특이한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